젊은 엄마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 우리 엄마는 예쁘니까 괜찮아. 젊어 보여서 괜찮아 그러더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오늘 힐링 캠프 보고 갈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충분히 클 때까지 있을 거고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봤잖아. 줄넘기 짱. 스키 짱. 막 다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줄넘기 조심해서 하세요. 무릎 나갈까 봐. 나이 들어보니까. 걱정이야 사실. 구닥딱 하면 자빠진다 그러다가. 가더라고요. 어머. 이게 뭡니까? 네. 아, 네. 아. 네, 아이들이 평소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줬어요. 네. 아이들이요? 네. 우리 아들은 이렇게 귀엽게 또. 네. 걔는 한글이 엉망진창이어서 아마. 어머머. 네. 투 소중한 엄마. 하이 엄마. 엄마 많이 바쁜데 맨날 새벽에 와서 2시간밖에 안 자는 날에도 아침밥까지 챙겨주는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늘 열심히 살듯이 나도 최선을 다하는 승민이가 될게요. 우리 같이 있는 요즘이 아주 행복해. 엄마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엄마랑 우리 가족이랑 많은 많은 행복 나누며 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더 여자 같아. 솜사야죠? 네. 내용이? 영원히 갖고 있다 협박해야지. 말 안 들으면 아침마다 협박하고. 편식하면 편지를 탕다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라고 편지를 주었어요. 아, 지금 눈물이 그저 아니, 아니 애들이 아직 순수하네요. 답장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저. 아니 승원이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말도 잘 듣고 또 우리 아들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남자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자라주면 엄마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고 우리 딸 질문 가운데 왜 엄마는 주인공을 안 해? 이러더라고요. 주인공을 할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야. 너 태어나기 전에 주인공 정말 많이 했거든? 네. 다 보여줄까? 막 이러면 정말? 막 이러면 그게 누군데? 꿈만 같아! 꿈만 같아! 엄마 다 이해할 수 있어. 오늘 힐링캠프 보면 엄마의 그 CF 요정일 때 모습을 보일 수 있겠네요. 너, 네. 우리 딸은 연예인이라고 인정하는 프로가 딱 하나 있어요. 네. 러닝맨에 출연해야 연예인.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저 러닝맨 제작진 쪽에다가 한번 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까 줄넘기 하는 것도 봤으니까 아, 충분히 나와도 뛸 수 있겠구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뭐 구걸하면서 출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랬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거는 촬영하실 때나 안 하실 때나 항상 웃고 계세요. 그래요? 네.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행복한가 보죠, 뭐. 아니, 근데 항상 진짜 웃고 계세요. 아까 내가 네. 저쪽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작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다 웃고 있고. 네. 웃는 상이 돼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 짜증을 내기 때문에 좀 배웠으면. 저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장점은 볼록 렌즈로 보래요. 아하. 그리고 단점은 오목 렌즈로 보래요. 아하. 전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장점은 좀 넓게. 요만한 장점이 있어도 크게 보고. 크게 보고. 이만한 단점이 있어도. 오목렌즈 속에 들어간 작은 보이니까. 점처럼 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처럼 감사는 바위에 새기고 뭐 분노는 모래 위에 새겨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우리는 보통 이제 감사는 모래에 새기고 분노는 이제 바위에 새겨라거든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런 치욕을 안겨주면 네. 분노는 사람한테 새기는데 바위에다 새깁니다. 무조건 사람한테 면전에다가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웃지 않을래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김수 씨한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좀 웃어주세요. 네? 네, 웃어주세요. 아, 항상 웃잖아요. 요즘 잘 안 웃어요?